오늘의 주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 SKC,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인데요. 최근 망상류 이슈로 트위치에서 게임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스트리머들이 대거 아프리카 TV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도 망상류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거로부터 서버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간 장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별풍선이라는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스트리머가 이동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 본다면 결국 트위치의 구독 상위 스트리머가 얼마나 아프리카 TV 쪽으로 넘어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망상용률 때문이 아니라 실제 이동의 숫자가 찍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실제 트위치의 상위 스트리머의 이동이 감지가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단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제 최근에 몇몇 스트리머가 넘어오기도 하면서 주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로 상품펀드나 연기금에서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일단 동사는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시장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는 4분기는 월드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나아지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스트리머 이동의 모멘텀이 본격화된다면 긍정적 주가 흐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은 SKC입니다. SKC 주가는 사실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소재들 한 평균 하락폭이 한 30%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45% 정도 빠지면서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는 요인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SK 넥슬리스의 분할 상장 우려,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점유율 하락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화학 실적 안 좋은 부분인데 우선 가장 우려하는 SK 넥슬리스의 상장 이슈인데요. 최근에 일부 사업부 매각을 통해서 선제적인 자금 확보를 진행을 했고요. 또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을 좀 지켜본다면 자회사를 분할해서 상장하기보다는 흡수합병을 통해서 역량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엔솔 향으로는 대응 가능한 캐파를 보유한 경쟁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체하는 부분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려보다는 이젠 전 주가의 모멘텀을 바라볼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동사의 성장을 이끌 새 사업부, 동방 실리콘 응급제, 글라스 기판 쪽 실적 모멘텀,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하는 부분, 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동박, 실리콘 응급제, 글라스 기판의 매출 비중이 작년 29%에서 2026년으로 가면은 이제 절반 이상인 6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신사업 부분이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탑티어 동박 업체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네, 2025년까지 10만 톤 정도로 북미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IRA 법안에 토대로 해서 북미 시장 선정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